안녕하세요. 준하우스의 준입니다. 처음 인테리어 관련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, 일단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처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집을 알아보다가 거의 확정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수차례 찾아갔던 집의 형태고요. 대략 한 34, 36평? 40평이 넘지만 실평은 36평 정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전형적인 빌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. 방은 3개이며 거실 과 부엌을 중심으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화장실은 두 개이며 두 개의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집을 꾸미기 위해서 아케아를 한 3개월 동안,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집 기구를 구매하는 게 힘들어서,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큰 거에 대한 비중 순서대로, 가구 관련으로는 거의 대부분 100%가 아마 아키아에서 구매한 것들이고요. 대략 한저한 500만 원인가 들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고로 살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중고를 활용을 했습니다. 양문 냉장고, 그다음에 다용도실에 있는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만 원 언더에 구매를 했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꾸민다 한들, 과연 이게 과연 건강한 인테리어 공간인가라는, 명확하게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좀더 명확한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는,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은 무엇일까? 그리고 한번 집을 사서 한번 세팅을 하면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저는 사실 싫었고요. 언제든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부여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. 사실 원 이어 프로젝트,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집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, 아웃테리어는 건들 수가 없으니 현재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원하는 굿 루킹으로 바꿔보자라는 컨셉을 시작을 했고요.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집에 대한 고민, 그리고 우리의 옛것을,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옛것, 뭐 다들 알고 있는 한옥이라는 건데, 한옥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거기에서 오는 디자인적인 고민, 또한 미래지향적인 기능성이 필요한, 요즘 다들 아는 IoT에 대한 고민들도 이 집의 원이어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어떤 방식의 그런 결과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마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면서 좀더 좋게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. 물론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되겠지만, 감수하고 제가 찾는 그 비주얼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생각이고요. 단지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하우스를 통해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고요.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.